안녕하세요. 엠하이브 크리스피입니다. 작년에 제가 스탠다드 페리페럴 라이브러리와 케일 컴파일러를 이용한 STM32F4 속성으로 따라하기 동영상 강좌를 올렸었는데, 이번에 새롭게 개편을 해서 다시 강의를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개편된 영상에서는 최근 흐름에 발맞춰서 스탠다드 페리페럴 라이브러리 대신 하드웨어 앱스트랙션 레이어인 HAL 라이브러리, 그리고 자동 코드 생성기인 CubeMX,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료 컴파일러인 True Studio, 이렇게 세 가지를 이용해서 강의를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STM32 같이 Cortex M 계열로 개발할 때 주로 사용하는 컴파일러가 Keil이랑 IAR이 있는데, 이두 개가 다 상당히 고가에 속해서 뭐 견적 받아보시면 1, 200 정도 할 텐데, 그래서 개인이나 작은 회사에서 구매해서 사용을 하기가 좀 가격적으로 부담이 되죠. 이런 게 STM32 칩을 접근하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큰 장벽이 되는 것 같은데, STM 칩 제조사인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에서 뭐 이것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올해 초에 아톨릭이라는 컴파일러 개발 업체를 인수를 해서 다른 칩 제조사의 그 칩들을 다 제외한 자사의 칩만 제공하는 버전으로 트루 스튜디오 포 STM이라는 무료 버전의 컴파일러를 공개했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개인이나 중소기업에서는 STM32라는 고성능 칩에 접근하기가 되게 수월해진 거죠. STM32는 8비트 MCU랑 좀 다르게 매우 복잡한 구조랑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데이터 시트나 뭐 레퍼런스 매뉴얼을 직접 하나씩 보면서 레지스터를 찾아보고 뭐 설정 하나씩 바꾸고 그런 코드를 짜기가, 그렇게 접근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짜기가 너무 이제 복잡해요. 설정해야 되는 기능들도 많고. 그래서 ST사에서는 좀 개발자들이 자사의 칩을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드웨어 레벨의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하는데, 이 라이브러리가 두 가지가 있죠. 제가 예전에 했던 스탠다드 페리페럴 라이브러리랑 그리고 HAL 드라이버 이렇게 있는데, ST에서는 그 STM32F7 이후의 버전에서는 그 이후에 나온 칩부터는 HAL 드라이버만 제공을 해요. 스탠다드 페리페럴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안 하는 거죠. 그래서 뭐 STM32F4까지는 둘다 제공을 하니까 둘 중에 어떤 거를 쓰셔도 뭐 저는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그 이후부터는 어쩔 수 없이 HAL 드라이버만 사용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그래서 뭐둘중 뭐가 좋다 나쁘다는 없는 것 같고, 이제 제가 좀 써보니까 그냥 익숙한 걸로 사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STM32F4까지요. 근데 이제 HAL이랑 스탠다드 페리페럴 라이브러리의 코드 내부를 좀 비교를 해봤더니 HAL이 조금 더 복잡하고 무거운 것 같긴 해요. 뭐 그리고 인터럽트 동작에서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스탠다드 페리페럴을 사용하시던 분이 HAL 라이브러리를 이제 옮겨 가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이제 좀 어렵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근데 뭐또 역시 다행인 거는 ST에서 CubeMX라는 소스 코드 및 프로젝트 생성을 해주는 자동 생성 프로그램을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 역시 무료고요. 이제 뭐 이런 걸 보면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사가 하나의 큰뭐 제국을 건설하고 있다는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나중에 유료화되지만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뭐 우리 같은 개인 사용자들에게는 정말 고마운 일이죠. 그래서 우린 되게 쉽게 STM 개발 환경을 갖출 수 있게 됐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거는 STM32 칩이 박힌 보드만 구매를 하면 되는 거죠. 나머지는 모두 이 ST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하면 됩니다. 이제 뭐 설명이 길었는데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번 시간에는 무료 컴파일러인 True Studio를 설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웹 브라우저를 하나 여시고 여기에 주소창에 atollic.com, atollic.com 이렇게 쳐서 들어오시면, 자, 이런 메인 페이지가 나타날 텐데, 자,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사의 로고고요.
그리고 아톨릭사의 로고 이렇게 나란히 있고요. 그다음에 가장 첫째 줄에 아톨릭 이즈 나우 파트 오브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 이렇게 돼 있죠. 네. 아톨릭이 이제 STM의 일부, 즉뭐 자회사가 됐다 뭐 그런 말인 것 같고요. 그리고 큼지막하게 여기 트루 스튜디오 포 STM32라고 돼 있죠. 그리고 Now Available Free. 네,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되는데 여기 트루 스튜디오 탭에 다운로드 이걸 클릭을 하세요. 네, 클릭을 하시면 OS에 따라서 윈도우 계열을 사용하시는 분은 이거, 그리고 리눅스를 사용하시는 분은 이거 클릭하시면 되고요. 저는 윈도우를 사용하니까 이거 클릭해서 들어오겠습니다. 자, 이렇게 들어오시면 몇 가지 개인 정보들을 적으라는 이렇게 창이 뜨고요. 여기에 저는 이제 베이직, 프리툴, 그리고 이름, 뭐성 이렇게 쓰시고, 저는 이거 이전에 한번 다운로드를 받아서 쿠키가 남아있어서 이게 지금 다 남아있는데, 자, 이 메일 주소 쓰는 게 조금 중요한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게 확인 메일이 날라오진 않아요. 근데 뭐 네이버나 다음 메일을 쓰면 그 메일 주소가 유효하지 않다고 하면서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지가 않는 증상이 가끔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이렇게 지메일로 쓰시면 그냥 이제 잘 넘어가고요. 그래서 저는 crispy@gmail.com 이렇게 썼는데 이 메일 주소는 그 존재하지는 않는 메일 주소입니다. 그리고 네, 국가 이렇게 쓰시고 뭘로 사용할 거냐. 그 다음에 맨 밑에 다운로드 인스톨러 이렇게 누르시면 다음 창으로 넘어가죠. 네, 여기서 이 가장 최신 버전인 이걸 클릭을 하시면 새로운 창이 하나 뜨고 땡큐 고맙겠네요. 그리고 다시 원래 창 들어오시면 자 이제 저장할 거냐 이게 창이 뜨죠. 저는 저장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서버가 외국에 있는 것 같아서 다운로드하는 속도, 시간이 좀 걸려요. 그리고 워낙 용량도 좀큰 편이기도 하고, 700메가나 되죠? 네, 그러면 이제 이렇게 다운로드를 하면서, 간단하게 제가 교육할 때 사용할 보드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이렇게가 풀 패키지 세트고요. 보드의 내용은 이래요. 가장 가운데 STM32F407VET 100핀짜리 칩이 이렇게 박혀 있고요. 그리고 온보드로 4개의 택트 스위치. 이거는 이제 뭐 GPIO랑 EXTI, 그 외부 인터럽트죠. 그걸 때 사용할 거고, ADC 할때 사용할 가변 저항 3개와 그리고 조도에 따라서 저항값이 변하는 CDS 셀이 있고, 그리고 두 자리의 숫자를 표시할 수 있는 이 FND 혹은 뭐 세븐 세그먼트라고도 하고요. 이게 있고 RGB LED가 이렇게 각각 두 개가 박혀 있고, 그리고 입력 신호의 주파수에 따라서 소리가 변하는 네, 부저가 이렇게 달려 있고요. 이 부저는 수동형입니다. 주파수를 만들어서 넣어줘야 돼요. 그리고 서버 모터, DC 모터를 연결할 커넥터도 있고요. 그리고 DC 모터를 드라이빙하기 위한 칩도 하나 박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칩 내부에 어떤 변수의 값이나 동작 상태를 확인하기 위한 디스플레이 장치를 하나 달았는데, 16 by 2인 캐릭터 LCD, 텍스트 LCD라고도 하는 이게 달려 있고요. 이렇게가 온보드로 달려 있는 거고, 그리고 이제 외부의 확장 모듈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커넥터들을 몇개 만들어 놨는데, 가장 먼저 SPI 통신할 때 사용할 커넥터고요. 그리고 SDIO, 요거는 SD 카드랑 인터페이스 할때 사용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캔 통신, 자동차 내부의 ECU들끼리 주로 캔 통신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인터페이스 하는데 그캔 통신입니다. 그리고 UART 통신이 있고요. I2C, I2C라고도 하죠. 그 통신을 위한 커넥터도 있고, 그리고 이더넷을 위한 커넥터도 있습니다. 이더넷은 나중에 공유기랑 연결해서 어떤 UDP나 HTTP는 할지는 모르겠지만 UDP를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고 요거는 이제 칩
앱의 코드를 다운로드할 때 사용하는 ST링크를 연결하는 커넥터가 되겠고요. 그리고 전원은 USB 미니 B 타입의 커넥터를 연결해서 공급해주고요. 그리고 그 외에 이렇게 5V랑 3.3V 전원을 외부로 또 빼서 사용할 수 있도록 파워 점퍼도 이렇게 연결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든 STM의 핀들을 이렇게 다 핀아웃으로 빼놨어요. 빼놓긴 했는데 그 중에 온보드로 사용되는 이것들이랑 겹치는 핀은 다른 거랑 연결해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사용하게 되면 뭐 오동작을 하거나 아니면 동작을 안 하거나 그렇게 되기 때문에 네,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이거는 이제 뭐 저는 디버그 용도로 약간 핀에 뭐 전기적 신호가 어떻게 나오는지 확인을 할때 사용할 용도로 빼놓은 거고. 네, 이렇게가 보드의 모습이고요. 다운로드가 거의 됐네요. 네,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요 외부 확장 모듈이죠. 여기에 커넥터들에 연결해서 사용할 외부 확장 모듈들입니다. 그 외에 ST링크도 있고, 그리고 이제 외부 모듈들 좀 설명을 드리자면, 가장 먼저 USB to UART에서 UART로 PC랑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모듈이고, 다운로드가 다 됐네요. 설치를 먼저 하겠습니다. 자, 실행 누르시고, 설치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자, 언어는 한국어나 뭐 영어나 뭐 원하시는 언어를 선택하시면 되고요. 자, 동의 하시고, 여기서 첫 번째 거가 ST링크의 드라이버를 같이 설치하는 거고, 이거는 J링크라고 이제 또 다른 프로그램 다운로더인데, 네, 드라이버 설치하는 겁니다. 체크하고 다음 하시고, 그다음에 설치 경로 바꾸실 분들은 바꾸시고요. 설치 경로도 가능하면 한글은 빼고 영어로 하시는 게 좋고요. 설치가 되고 있죠. 설치하는 동안에 다시 설명을 더 드리면, 요게 SPI로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면 이 칩이 사운드 코덱 칩인데, 그 사운드 신호가 입력이 되면 그걸 DAC를 통해서 이제 실제 음성 신호로 출력을 해주는 역할을 하죠. 네, 그리고 여기 마이크도 달려 있고, 그리고 이어폰 같은 것도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네, 뭐 이런 창이 뜨면 다음 해서 드라이버 설치도 하시고, 네, 그리고 이 모듈은 EEPROM 비휘발성 메모리인데 얘는 I2C, I2C로 인터페이스를 하죠. 네, 그래서 여기에 연결이 될 거고, 이 모듈, 그 사운드 코덱 모듈은 여기 SPI니까 여기 연결이 되겠죠. 그리고 요거는 마이크로 SD 카드의 슬롯입니다. 뭐 따로 모듈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슬롯이고, 이 슬롯은 여기에 꽂아서 사용할 거고, 나중에 SDIO 챕터 할때저 SD 카드의 파일 단위로 데이터를 읽고 쓰고 하는 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는 캔 트랜시버 모듈이고, 캔은 여기에 연결돼 사용하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좀 부피가 큰데, 얘가 여기 이더넷 할때 사용할 거고, 여기 RJ45인가? 그 커넥터. 랜선이죠, 랜선. 흔히 우리 알고 있는 랜선을 여기에 꽂아서, 반대쪽은 또 공유기에 꽂아서, 이제 IP 주소를 가지고, 주소와 이제 포트를 같이 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고 하는 거를 할 거고요. 네, 이거는 예전에 스탠다드 페리페럴로 제가 영상을 찍었을 때는, 그때는 없었던 그거죠. 이 이더넷이랑 캔은 그때는 안 했었습니다. 근데 이번에 할 드라이버 할때 이제 새롭게 추가를 한 거고. 이제 이 외의 것들은 사운드 신호를 코덱으로 출력을 하려면 뭔가 소리를 들어봐야 되니까 스피커가 같이 있고, 그다음에 서버 모터, DC 모터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가 제가 앞으로 강의에서 사용할 이 패키지고, 요거는 제가 오프라인 수업할 때도 이걸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보드도 그래서 만든 거고, 근데 이번에는 동영상 강의까지 같이 하려고 하는 거죠. 네, 이렇게 되고, 이제 이렇게 다 연결이 되면 뭐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될 거고, 실물 모습은 이렇습니다.
제가 손땡을 한 거라 좀 보드가 더러운데, 이렇게 온보드 형태로 있는 스위치, 뭐 가변 저항, 세븐 세그먼트, LED들, 텍스트 LCD, 부저, 모터 커넥터들 있고, 그 다음에 이것들이 네, 확장 모듈로 이제 연결돼서 사용할 것들이고요. 그리고 ST링크는 여기 이렇게 꽂아서 사용하시면 되고, 반대쪽은 USB PC로 연결하시면 되고요. 드라이버 잡힙니다. 그리고 이제 전원은 요거 요거죠. USB 미니 B 타입의 커넥터를 여기에 꽂아 주시면 되고, 반대쪽은 또 마찬가지로 USB로 PC 이렇게 꽂으시면 전원 넣어서 사용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모든 패키지들을 또 별도로 판매를 해요. 그래서 그 판매하는 거는 제가 따로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업을 보시고 이걸 가지고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동작하는 것도 다 눈으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렇게 되는 거죠. 설치가 되게 오래 걸리네요. 네, 보드 설명은 이렇게 다 끝났고, 설치도 딱 끝났네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창이 하나 뜨는데, 이거는 이 소스코드 C 파일, CPP 파일, 그리고 헤더 파일, 그 다음에 S는 스타트업 파일인데, 이것들을 트루 스튜디오랑 연결해서 사용할 거냐, 그거 실행하면 트루 스튜디오가 실행되게 할 거냐인데, 저는 안 합니다. 이렇게 하고 다음 해서 넘기겠습니다. 다음. 자, 이것들은 뭐 보실 분들은 보시고요. 저는 안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설치는 다 됐고, 한번 실행까지는 해볼게요. 자, 아톨릭이란 그룹이 생성되고, 실행을 하면, 네, 가장 먼저 이런 창이 뜨는데, 앞으로 프로젝트를 만들고 뭐할때 어떤 경로에다가 저장해서 할 거냐를 묻는 건데, 네, 전 바탕화면에다가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 새롭게 폴더 하나 만들고, True Studio Workspace 이렇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걸로 선택을 하고 하시면 되는데, 이것도 역시나 한글 경로가 있으면 뭐알수 없는 에러 같은 게 생길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게 있다는 글을 또본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어로 이렇게 경로를 만들어서 해주시면 됩니다. 자, 다 됐으면 확인하고 넘어가시고, 이제 실행이 되고 있네요. 네, 이게 실행된 가장 최초의 모습이죠. 네, 이렇게 창이 뜨면 되고, 이제 앞으로 소스 코드는 다이 트루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코드 작성도 하고, 이 STM 칩에 다운로드도 할 거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는 요거 이렇게 끝이고요. 이 트루 스튜디오 설치하는 방법과 앞으로 사용할 보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는 거였고, 그리고 이제 이 앞으로 제가 계속 촬영하고 업로드할 영상들이 STM을 처음 개발 접하시는 분들한테 좀 많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동영상 강의와는 별개로 또 서울의 홍대 입구역 근처에서 그제 MIV, Embedded Academy에서 오프라인 강의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따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정보는 네이버 카페에 MHIVE라고 검색하시면 나와요. 그래서 카페에 들어오시면 공지사항 형태로 제가 정보를 계속 올리니까, 네, 확인하시면 되고, 이제 설명은 오늘 할 거는 다 드렸고, 그리고 다음 시간에 큐브 MX 설치하는 방법이랑, 그리고 강의 순서, 그리고 또그 HAL 드라이버 설치하는 방법까지 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앞으로 재밌고 유익한 강의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